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. 네, 12월 20일자로 그 신비 파트가 방영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9시쯤 돼가지고 이게 지금 영상이 올라왔나 하고 봤는데 안 올라온 거예요. 어? 뭐지? 그래가지고 알아보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2주나 휴방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1월 3일날 방영을 할 예정이래요. 아니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좀 당황스럽네요. 네, 아니요, 어차피 잘 됐습니다. 제가 지금 S급 중에서 지하국대적이랑 진명의미는 잡았지만 아직 한 마리 남았잖아요. 보안. 차라리 잘 됐습니다. 오늘 S급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 S급을 잡으려면 뭐 이리저리 가보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공장을 돌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오늘 이 질긴 악연 끝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. 가봅시다. 자, 일단 첫 번째 누구 오실 건가요? 빨리 말씀하세요. 이제 뭐 보나마나 또 시리즈를 다 또 모이겠죠. 네, 오늘은 과연 얼마나 공장을 돌려야 S급 도안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? 뭐야, 왜 없어? 허허, 또가사리 잘 가시고요. 아, 뭐야, 너 잡을 생각 없는데? 그래도 뭐 처음이니까 처음 타자는 잡아주도록 합시다. 네. 아니 근데 진짜 차라리 잘 됐어. S급 이거 도안이를 잡아야지 다른 애들도 뭐 이렇게 다른 애들을 뭐 키워보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뭐 도안이 잡고 계속 쭉쭉 좀 진행을 해봅시다. 띵띵띵띵 띵띵띵띵. 아 얘들아 이제 종 울렸다. 출석해야지. 아, 등교 시간이야. 누가 처음 타자야? 빨리 나와. 분명히 또갱이가, 아유, 우리 또기 나왔네. 너가 또 안 나오면 섭하지. 빨리, 빨리 앉아. 아, 얘네들은 이제 얼굴 볼 시간도 아까워요. 아, 지금 10개가 좀 남아있는데, 만약에 굉장히 일찍 나오면은 상당히 개이득인 상황인데, 뭐가 슥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, 굉장히 많이 보던 친구죠. 야, 내가 왜 이거, 불나방 나왔네. 불나방. 야야, 이 불나방도 이제 지겨워 죽겠어. 지겨워. 다음은 허뭉클루스. 너도 앉아. 앉아, 빨리 앉아. 아유, 이제 뭐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다 등교하네요. 아유, 또갱아. 웬일로 또갱이가 오늘은 좀 늦게 오네. 제일 성실한 친구인데 정말 진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요. 그냥 순서대로 한 명씩 한 명씩 차근차근 들어오는 게, 아, 오늘도 보아하니까 일찍 잡기 글렀네요. 진짜 결국 또 하루 쨍을 공장 돌리라는 얘기예요. 자, 누구야 또? 나와. 그래, 우리 또갱이가 늦게 올 리가 없지. 어? 아니 이거 우리 신비학교 최고 모범생 아닙니까? 또갱이. 아, 어찌됐든 오늘도 우리 또갱이 출석했습니다. 일로 와. 또갱이는 잡아줘야죠. 아, 일단은 요새는 진짜 신비 파트 이거 고스턴들 키자마자 과연 또갱이가 언제쯤 나올까? 그 생각부터 든다니까요. 일로 와. 형이랑 가자. 자, 모범생 또갱이 등교 완료했습니다. 뭐야? S급 무기 이거는 또. 야, 이거 진짜 레전드네. 아몬드 쿠키 무려 또갱이 전용 유물로 S급이 나왔습니다. 와. 이 정도면 이제 진짜 믿고 잡는 또갱이 아닙니까? 근데 여기서 S급이 나오네. 저 지금 S급 무기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. 아, 근데 이 첫 S급 무기를 또 우리 양갱이 귀여운 또갱이가, 성실한 모범생 또갱이가 가져와 주니까 굉장히 기쁘네요. 아, 대박 대박. 오늘 조짐 좋다. 또갱이 S급 뜬 걸로 설마 오늘 운 다 쓴 건 아니겠지? 아, 좋다. 그래도 빨리 가자. 초반에 애들 다 출석하다가 또갱이로 한 방에 다 역전시켰어. 이제 도안이, 도안이야 너만 나오면 된다. 아, 형 퇴근 좀 하자 이 자식들아. 자, 다음은, 아, 또뭉클로스 빠이빠이. 아, 중복인 친구들은 안 받아요. 들어가. 네 갈 길 가. 자, 짜자자. 누구야? S급? 아, 우와. 각기 나왔다. 자, 오늘 첫 A급이네요.
각기도 정말 믿고 잡는 친구예요. 오케이. 자 일단은 얘는 물부적 하나 봐주고 각기도 거의 항상 나오는 것 같고 A급 중에서는. 그리고 또갱이들. 또갱이. 또구할망도 은근히 자주 나와. 어.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대로 잡아버려. 자 각기도 일단 A급 첫 A급 깔끔하게 포획 완료했습니다. 뭐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아요. 아유 이 꿀돼지도 안 나오면 섭섭하죠. 아니 생긴 건 말이야 꿀이 아주 달달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금돼지가 아니라 그냥 돼지로 바꿔야 돼 얘는. 어 이거 생긴 것도 멋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씁니까. 아니 오늘 도안이 저 무조건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. 저 오늘 잘 수 있는 겁니까? 아, 마음을 담아서 뽑으면은 도안이도 제 목소리 들어줄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해요. 자 아이고 다른 애가 목소리 들어버렸네. 도안이가 들었어야 될 목소리였는데 이거 쪼드스가 들어버렸네. 자기 부른 줄 알고 튀어나버렸네요. 들어가! 아이 또 랜덤맨 너 여기 아니랬지? 저 옆반이라고 했잖아 내가. 너도 오늘 왜 안 나오나 했다. 딱 나올 타이밍이었네. 들어가 임마. 우리 도안이를 데리고 오려면은 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내가 준비했거든요. 짜잔잔. 이거 저번에 시생이랑 구미호 소개하면서 정작 이 고스트볼 X 어?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를 안 사가지고 제대로 못 보여드렸거든요. 아 그게 이게 지금 배송이 왔습니다 드디어. 아 앞으로는 좀 더 귀신 잡는 맛을 올리기 위해 이 고스트볼 X를 한번 장착해보고 플레이를 해볼까 해요. 이거 달고 나오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요? 이 말 그대로 현실 현질인데. 어? 자 일단 뽑아 봅시다. 이게 고스트볼 X라는 거예요. 자 이게 바로 문제의 고스트볼 X입니다. 오! 와우! 아 이렇게 열리네. 하하 이게 뭐 두 가지 버전이 있나 보네요. 첫 번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끼고 고스트볼 X! 요게 바로 고스트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. 아 이거 확실히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. 제가 손이 큰 편이 아닌데도 세 손가락밖에 안 들어가네요. 나와라! 호호호호. 끼면 이제 소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. 딱 껴보자. 어?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게. 오! 깨깨깨깨. 이렇게 신비가 나온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여러분. 자 그 다음에 요 고스트 칩 있잖아요. 예 이거 요거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더 커버를 닫아주라고 하네요. 커버를 닫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한번 아무거나 눌러보자. 오! 오 불빛이 나오는데? 잠깐만. 아 이런 식으로 되어있구만 이게. 제가 여기 이렇게 비추면은 신비가 소환이 돼. 이 신비님을 부른 게 너냐? 나와라 도깨비 여슬. 오케이 여슬 썼어. 자 신비까지 불렀어요.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닙니다. 신비와 함께해요. 도안! 아 장착하자마자 A급이 나오네요. 오케이 이거는 조짐이 괜찮네요. 잡아줍시다. 빨리 와 빨리 와 들어와. 어디서? 와 2연속 객기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 얘는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. 빨리 가. 아니 이거 벌써 약발이 떨어진 거야? 나와라 도깨비 요새! 그래 도깨비 요새 써가지고 도안이 좀 풀란 말이야. 각이다 각이야 각이야. 아 아니야. 아 나는 아니야. 아 또갱이 또갱이 각이었네. 아니 신비야 내가 도안이 부르랬지 또갱이 데리고 오랬어? 내가 무서운 이야기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? 아이 잡읍시다 이거. 나는 도깨비 금비라고 한다. 결국에 뭐 또 다시 노가다가 답이겠네요. 공장이나 돌립시다. 반갑습니다. 입니다. 자, 지금 현재 시간 한 낮 12시 정도 됐습니다. 제가 새벽부터 도안 잡기를 시작을 했는데 역대급이네요, 진짜. 제가 현재까지 해가면서 도안이를 계속 나올 때까지 시든급이나 이런 거는 싹 다 패스하고
심지어 A등급도 패스를 했어요. 와, 근데 도깨비엿을 거의 뭐 200개가량 태운 것 같거든요. 제가 새벽 한 7시까지 돌리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잠깐 잠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 결국에 S급이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. 아, 진짜 제 몇 시간 잡았죠? 제가 한 새벽 한 2시부터 잡았거든요. 장장 6시간 동안 노가다를 한 끝에 결과가 또화국대적입니까? 아니, 야, 나 진짜 S급 반갑긴 한데. 네, 그래도 6시간 노가다 끝에 나오는데 너라도 잡아야지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진짜 밤을 새가면서 한번 잡아봤는데, 와, 오늘도 도안이 잡는다는 실패했습니다. 진짜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. 도안아 대체 어제 나올 생각이야?